클라슈. 아이고, 이거. 이봐, 이거. 파주. 이파리 지금 30장이야. 이거, 저, 먹을 수 있겠슈, 이거? 아이, 빨리 키워야 돼, 이거. 아이, 참. 얼마나 크는지 한번 해볼까요? 열흘에, 아니, 일주일에 한 번씩. 일주일에 한 번씩.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드릴까요? 아니면 열흘에 한 번씩 올려드릴까요? 클래식이요, 지금. 요수. 이렇게 하고요. 보세요. 물. 물 흠뻑 젖혀. 이거 먹겠슈, 이게? 딱 4주간 제가 이거 끄느려 쩜매시 그냥. 4주간 테스트 해볼게요. 속이 아예 없는 거예요, 지금. 이파리 뭐 20장밖에. 이제 지금. 한 달 키운 놈 정도. 실제도 그랬고요. 자, 보세요. 어떻게 변하는지. 아유. 이거 이래가지고. 김장 갓 하겠슈, 이거? 이거. 아유, 이게 뭐 장난이 아니네, 이거. 많이 먹고. 한 40cm 띄웠슈. 40cm. 40cm가 뭐예요? 50cm. 이거 다 풀이에요, 이거. 이거 풀이. 갓 크기요? 자, 봐요. 이거 쓰레빠. 안 컸슈, 그냥, 지금. 봐봐요, 여기. 1번 얹어볼게요. 근데 뭐, 아이, 뭐, 똑같아, 그냥. 쓰레빠 될게요, 이렇게. 그죠? 그래도 이, 뭐, 이거 보세요, 이거. 이거 쓰레빠. 270입니다, 77. 근데 50cm는 커야지, 지금, 상태면은. 아, 이것만 그렇다고? 아, 이거 물 그려요, 또. 이거 봐, 이거. 고라니 새끼 싹 뜯어먹은 거. 씨아가 좀, 이거 봐, 이거. 어? 이거. 맛있는 건 알아가지고. 봐봐, 이거. 쓰레빠. 그죠? 이래가지고 되겠슈, 이거. 이제 지금 뭐야. 요거는 딱, 보세요, 이거. 이거 얼마나 하려나? 손평보다 조금 더 크네, 요게. 한 달 조금 넘은 거예요. 콜라비나나, 뭐라 그러나. 콜라비? 아이고. 여기도 하나. 이거 봐봐, 이거. 요거. 뿌리에 지금 거리가. 한 40cm 돼요. 그럼 여기다가 줘봐야지. 내가 이렇게 올리잖아요. 사람들이 이제 의심병이 들어가지고, 그죠? 보세요. 묻었죠? 빨리 키워야지 해야 될 거야. 이거, 가. 한 포개. 보세요. 한 포개. 두 포개, 세 포개, 네 포개. 아, 가. 네 포개 갖고서. 김장 20포개 해야지. 뭘 많이 심으려고 해, 그냥. 자, 봐요. 이거. 이파리, 이거. 가. 두 장씩 안 땄으면 얼마나 좋아요. 두 장씩 따가지고, 뭐, 야채 먹는다고 하는 바람에. 아, 상추 무지하게 컸던 건데. 싹 뜯어 먹기. 그래가지고, 저 봐요, 저거. 저기 있는 상추 봐요, 저거. 저거 원래, 저거 해놓고, 집에다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, 집에 갖다 놓을 데가 없이, 공간이. 그래서 그냥, 저기다 냈듯이. 지금 뭐, 어디, 처치 곤란해요. 집에도 해놓은 거. 그 바켓을 두 개 해놨잖아요. 아휴. 감당 안 돼. 그 하나, 봐봐요. 자, 이거 호미를 판다. 이거 보이시죠? 그죠? 하나, 둘,
아 이거 뿌리들이. 근데 이파리는 내가 일부러 뭐 좋은 놈만 보여주는 거 아니야. 이거 시리파 봐봐요. 야 시리파 그죠? 막 접해 쉬운 때깔 참 좋네. 때깔은 주인이 잘생겨가지고 참 주인이 좀 잘생겼어. 봐봐 이거 이거. 그래도 우짜라지 않고 넓게 해서 한 70cm 이파리 한 장에 한 70cm씩은 키워야 돼. 키워. 내지 먹을 게 있지. 찔뚱하게 해가지고 뭐 끼다랗게 해가지고 할 거 없잖아요. 이제 가지도 뭐 이제 몇 개 따먹어 올게시오. 저기 있는 거죠. 토마토나 내일모레 이제 수확해야죠. 제가 엽채류에 다른 게 아닙니다. 엽채류에 요소를 비료를 잘 쓰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? 그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. 이것도 똑같이 여러분들 한 달 심어가지고 돼요. 이거 봐요. 이게 한 달 저거 저 놈들하고 똑같은 거 봐봐요. 수리파 자요. 여기 두 포기 배추 이거 모종 하나. 요거는 원래는 화분에다 심으려고 했던 거예요. 화분에다. 근데 뭐 집에 처치곤란. 집에 처치곤란. 가까운 분이 있으면 그거 저 바켓에다 심은 거 그거 하나 드릴까. 아휴 뭐 저거 있지 않습니까. 지켜보세요. 내가 딱 일주일 간격으로 그러니까 올리든지 열흘 간격으로 올리든지 딱 변하는 모습 딱 보여드릴게요. 증빙해 보여드릴게요. 요소 비료를 복합 비료를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. 자 봐요. 칸이 좋네. 이거 쓰레빠 이거. 이게 김장무요. 요거는 크지 않은 거 원래는 거. 아, 종자가 한 1.5kg 나가네. 근데 봐봐 이거 넘어가시오. 이거 봐요. 봐 여기 이거 상추. 여기 전부터 여기다 말뚝에다 걸어놨던 건데 여기 풍산막을 한대. 하여튼 요거 변하는 모습 내가 최대로 보여드릴게요. 조금만 기다리십시오. 다음에 2탄 올려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